지난해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주겠다고 해 화제가 된 인천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 인천시는 해당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. 한웅희 기자입니다.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. 보육료와 급식비 등 기존 정부 지원금 7,200만 원에 인천시가 2,8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인천시는 지난달부터 1세에서 7세 아동에게 연 120만 원을 주는 천사 지원금과 4월부터는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지급을 시작했습니다. 각각 신청자가 5,000명, 만 1,000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다음 달부터는 만 8세에서 18세 아이에게 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아이 꿈 수당 사업을 시행합니다. 11년간 총 1,980만 원이 지급되는 셈입니다. 당초에는 올해 출생한 아이가 8살이 되는 2032년부터 지급하려 했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이전 출생 아동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2016년에서 2019년생에는 월 5만 원, 2020년에서 2023년생에는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. 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 등에 따라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수혜가 가능합니다. 시는 지역 역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에 국가정책 전환을 건의할 방침입니다.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해서 출생 정책의 체감 지수를 확실하게 높이는 정책입니다. 인천시는 최근 또 다른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신혼부부의 하루 임대료가 1,000원인 1,000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.